이번 시간에는 들어 꼭지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들 꼭. 아, 꼭지점이 뭘까? 꼭지점. 자,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. 아무것도 안 써 있죠. 여기에는요, 참 잘했어요라고 영희와 철수가 그려져 있습니다. 지금부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골프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요, 아마 작대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치는 목동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였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걸로 막 장난을 끼쳤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이 골프라는 걸 치다 보니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. 이 떨어서 보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, 왜냐면 막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맞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에서 아, 뭐를 추가시키면 좀 더 공에 아니면 이런 물체의 돌에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손목만 한번 다 꺾어보면 힘이 나오겠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만 그 자리에서 딱 꺾었어요. 지금 클럽 모양은 바뀌었지만 백스윙을 했을 때에는 여기 꼭지점 참 잘했어요 해서 그대로 위치가 유지되면서 이 코킹만 들어간 동작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거리를 멀리 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손목만 꺾으세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 포칠 팩토리에서는 무조건 다운스윙은 떨고 동작인데, 자, 이 상태에서 떨고 딱 했더니 훨씬 힘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들어서 딱 꺾었더니 힘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한을 하나 더 드립니다. 하나를 더 드렸더니 들어서 꺾었는데 이 상태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. 스윙이라는 게 아, 내가 숙이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반이 왔고 손목을 꺾어도 많이 나가는데 이 위로 쭉 들 수 있는 나한테 권한을 줬다. 그랬더니요,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아주 이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칼자루를 쥐었더니 마구 휘두르 다니는 거예요. 마구 휘두르는 순간 슬라이스와 훅이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죠. 제가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꺾었죠. 그럼 이대로 올라갔으면 이 힘을 갖다가 그대로 활주로로 태우고 온 다음에 이 지점을 지나야 그대로 공이 가격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들으라고 했더니 이렇게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도 들어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. 거기에서 골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 이 시간에는 들어 꼭지점, 들어는 어깨를 떨구는 동작, 그 다음에 코킹 꺾었죠,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. 이 드는 동작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건 요 끝에 있는 참 잘했어요를 여러분들이 꺾였던 그 지점에 반드시 찍어주셔야 그 다음부터는 스윙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꺾이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. 이 지점이면 백스윙 꺾었죠? 들었죠? 스윙을 할 때는 이 지점을 반드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윙이 저절로 나가요. 자, 갔죠? 꺾었죠? 들었죠? 이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참 잘했어요만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찍고 내려오면요, 무슨 레깅이다 뭐 풀지 마라 어렵잖아요.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. 꺾어서 이런 형태,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스피드가 나오니까요, 한번 믿고 참 잘했어요,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잘했어요를 앞으로 찍게 되면 칼자루를 남용하게 돼서 당겨치는 풀샷이 나오고요, 여러분들이 참 잘했어요를 지나치게 안쪽으로 찍게 되면 너무 바깥쪽으로 밀리는 푸시볼이 나옵니다. 이 점 명심하시고요,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코치들에게 오늘 배울 백스윙 떨구에 대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